특히 건축 같은 경우 렌더링 많이 하시고 3D 그래픽스 많이 하시잖아요. 그리고 코딩 하시는 분들도 코딩도 그래픽스 코딩이라든지 뭐 머신러닝, 뭐 AI 이런 것들 하실 때. 안녕하세요, NJ 채널 이남주입니다. 아, 오늘은 제가 사실 뭐 전문 리뷰어도 아닌데 한 5년 만에 컴퓨터를 한 대 새로 사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을 하려고 이렇게 비디오를 만듭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전문 리뷰어가 아니기 때문에 원하시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박싱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, 저도 이제 오랫동안 노트북을 사용해 왔거든요. 노트북을 이거 전에도 한 데스크탑 쓰다가 2008년도 9년도 때부터 노트북으로 넘어와 가지고 거의 다 노트북으로 작업했어요. 렌더링 같은 거는 작업해 놓고 이제 렌더팜이나 이제 아는 형님들 사무실에 맡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. 저는 거의 노트북으로 작업을 했었고, 그래서 사실 뭐 지금은 뭐 코딩을 하지만 코딩도 마찬가지고 코딩도 그렇고 뭐 그래픽스, 그러니까 웹젤이나 이런 코딩으로 하는 그래픽스 말고 막 맥스라든지 마야, 라이노 렌더링 거는 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노트북으로 썼었죠.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, 그러니까 특별히 그러니까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가 그러니까 디자인, 그다음에 뭐 3D 그래픽 쪽, 그러니까 렌더링 쪽. 코딩으로 해갖고 하는 거 말고 일반 디자인을 해가지고 CGS Max나 라이노, 마야 같은 걸 통해가지고 렌더링을 하고, 그래서 뭐 그래픽스 작업을 하거나 좀 이동하면서 코딩을 많이 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 뭐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요번에 구매한 거는 레이저 블레이드 그 2020 어드밴스 모델, 그게 베이스 모델이 있고 어드밴스 모델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맞나? 어드밴스 모델? 어쨌든 거기서 이제 그래픽스 카드는 2080 슈퍼 G라는 모델을 선택을 했고 하드디스크는 1TB.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하죠. 어쨌든 한번 언박싱을 한번 해봅시다. 박스를 뜨는 데는 열쇠가 최고죠. 프로텍션이 잘 되어 있네요. 오, 굉장히 단단하다. 잠시만요. 이게 한 번에 안 남아. 아, 이거는 파온 것 같고. 오케이. 프로텍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. 자, 또 내려놓고. 아, 근데 생각보다 좀 무거운 것 같네요. 제가 그 거의 윈도우즈 컴퓨터 쓰고 그다음 맥북 회사에서도 쓰고 서피스북도 회사 걸로 이제 쓰는데 그에 비해서는 되게 무겁네요. 뭐 안에 뭐가 들어가 있겠죠? 어디가 위야? 오, 무거워. 자, 뭐 특별한 건 없네요. 그래서 되게 마감이 잘 됐네요. 이렇게 들면은 들리기도 있고. 아, 묵직하네요. 네. 네, 이거는 뭐죠? 설명서가 들어있네. 뭐 이런 거 사실 거의 잘 안 쓰죠. 이런 거 뭐 이런 거 사실 그냥 거의 다 버리게 되죠. 근데 뭐 등록번호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. 융 들어 있고 스티커도 있고. 전 스티커를 좋아해서 컴퓨터 그 전에 쓰던 컴퓨터 그 상판에도 스티커를 덕지덕지 붙였는데 이것도 붙여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니니까 따로 빼놓고. 아, 배터리인데 배터리 부분 같은 경우도 이게 어드밴스 모델 같은 경우는 그 USB-C 타입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충전이 가능하다고 리뷰에 나와 있더라고요. 저도 이제 사기 전에 리서치를 많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맥북이랑 같이 들고 다니니까 USB-C 포트 하나 있으면 그거 가지고 충전할 수 있죠. 근데 이거를 충전하면서 굉장히 CPU랑 GPU를 많이 쓰게 되면 거의 뭐 소용이 없다 뭐 그렇게 리뷰가 나왔는데 일단 사용해 봐야지 알겠죠. 포장은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. 제가 컴퓨터를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이건 뭐야? 무슨 고무 재질에 이런 게 들어가 있네. 뭐 그래 무거워 보이진 않네요. 뭐 이런 무게 같은 거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, 전 이 잭이 좀 개인적으로 길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커피숍 같은 데 가서 이제 작업할 때 길게 뽑아올 때. 자, 프로텍션 있고 저거랑 같이 연결해 보면은 어느 정도 길게 나오길 바랍니다. 네, 자, 이것도 내려놓고
뭐 없나요? 뭐 깜짝 선물 같은 것도 없어. 자, 그러면은 뭐 네, 간단한 하드 케이스로 이렇게 뭐 포장도 잘 돼 있네요. 네. 뭐 사실 언박싱이니까 뭐 딱히 볼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뭐 성능을 테스트하거나 뭐 벤치마킹 돌리거나. 근데 그런 것들은 저도 사기 전에 컴퓨터를 고를 때 한 그 후보자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고민 하다가 예, 이렇게 리뷰도 많이 보고 해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, 사실. 자, 이거 어떻게 뜯어야 돼? 얘를 이렇게 뜯고. 무게가 좀 더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잘 고르겠네요. 예, 어쨌든 뭐 지문이 막 이렇게 묻기 시작을 하네요. 예, 뭐 나쁘진 않습니다.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인터넷 꽂는 잭이 있고 이 지금 어드밴스 모델이기 때문에 이건 없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대신에 아 무슨 잭이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보면 되겠죠. 그래서 뭐 USB-C 타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포트들, 이거는 저 잘 모르겠어요. 일단 여러분들 아 이거는 저건가 HDMI인가? SD 카드 슬롯 여기 있고요. 네. 그래서 스펙을 웹사이트에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이거 제가 구매하면서 가장 조금 이렇게 계속 망설였던 게 뭐냐면은 그 하드디스크 용량이에요. 하드디스크 용량이 1테라밖에 지원이 안 돼요. 그 이상을 못 올려요. 제가 지금 쓰는 하드가 그 로컬로 쓰는 것만 이제 거의 16테라바이트 이상 있거든요. 백업 받고 제가 작업했던 것도 특히 그래픽스 쪽 하면 PSD 파일이나 3D 모델링 파일이 매핑 파일이 되게 많이 용량을 차지하잖아요.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드는 생각이 이 SD 카드가 요즘은 1테라 뭐 이렇게 나와요. 2테라짜리 또 SD 카드가 있고 있나? 아마존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. 제가 찾아봤을 때. 어쨌든 이게 이것도 속도가 있는데 그 뭐 울트라 하이 스피드 해가지고 뭐 이게 1, 2, 3인데 이게 3 타입을 지원을 한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하드디스크 대용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1TB는 OS를 깔고 그냥 제가 뭐 하는 코딩이나 그래픽스 쪽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용량이 모자르다 그러면 이제 SD 카드를 사는 거죠. 그래서 이 카드는 뭐 매핑, 모델링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꽂아가지고 쓰려고. 또 SD 카드 같은 경우도 이게 마이크로가 있고 일반 SD 카드가 있는데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 썩 들어간다 하더라고요. 저도 안 해봤는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1테라 베이스로 SSD 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모자른 용량들은 뭐 클라우드에서 갖다 쓰거나 아니면 여기 보이시는 SD 카드로 제가 쓰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산 거예요. 예, 안 그러면 용량이 너무 좁아서 쓰다가 답답해서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. 예.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예전에 지금 그 개인용 컴퓨터, 회사 컴퓨터 말고 개인용 컴퓨터 윈도우즈 컴퓨터 쓰고 있는데 이제 오래 쓰니까 고무 백킹이 빠지는 거야 이렇게. 그래서 컴퓨터를 놔둬 놓고서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키보드 타이핑 칠 때 컴퓨터 계속 움직이거든요. 좀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 빼버렸어요. 다 빼버리니까 쿨링이 또 잘 안 되겠죠. 그냥 악순환을 계속 겪으면서 쓰고 있었는데 좀 한 5년 쓰니까 더 이상 못 쓸 것 같아서.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요 근래에 좀 현타에 좀 빠져가지고 있다가 컴퓨터를 사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아 역시 돈을 쓰고 쇼핑을 해야 돼. 또 남자들은 또 가전제품 또 자기 업무에 쓰는 그런 쇼핑을 해야 돼 라고 이제 기분이 좋아졌더라고요. 어쨌든 컴퓨터 온다고 청소도 하고. 네, 그래서 이 고무 백킹은 좀 좋은 것 같아요. 네, 편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쿨링 들어가 있죠. 아무래도 뭐 CPU, GPU 워낙 빡신 게 들어가 있으니까. 자, 이렇게 하고 한번 열어볼게요. 이 리뷰어들 보니까 한 손으로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를 많이 확인하더라고요. 오, 예, 한 손으로 열립니다. 여기 뭐 키보드 프로텍션이 있네요. 예. 그래서 거의 뭐 이 정도면 끝난 것 같은데 아, 일단은 이게 여기 써있네요.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쪽 카메라를 한번 봐볼게요. 여기 보시면은 RTX 2020 슈퍼 맥스 Q 디자인. 뭐 그러니까 좋은 거죠. RTX.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리얼타임 렌더링, 뭐 3ds Max나 V-Ray 같은 것들, 뭐 옥테인 렌더러 이런 거 쓸 때 좀 좋겠죠. 그리고 좀 아쉬운 게 모르겠어요. 그래픽 카드 메모리가 8기가가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물론 이게 저도 뭐 이렇게 게임을 즐겨 하지 않아요. 게임은 그냥 오직 하는 거는 스타크래프트밖에 없는데 원
아저씨죠. 그거밖에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. 근데 이제 딥러닝 같은 것도 할 때, 이미지 같은 거 올려서 트레이닝 시킬 때 패치 사이즈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좀 조절해가지고 쓰면은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일단 그래픽 카드는 좋은 걸로 썼고, 그다음에 이제 인텔 CPU 그러니까 i9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았어요. 근데 이게 뭐 최상위 모델이니까 i7. 어쨌든 8코어 들어가고 16스레드가 나오겠죠. 이게 디폴트가 2.3기가인가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부스트가 되면 5.1기가까지 올라가고. 근데 코딩만 하시는 분들은 엄밀하게 보면은 코어 수 개수가 적어도 클럭이 높은 게 좋아요. 네. 코딩이나 이런 것들은 클럭발이 제일 중요해요. 그래서 클럭이 예를 들면 뭐 4코어인데 기본이 뭐 3기가 이상이다. 그럼 그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어쨌든 저는 둘다 작업을 하니까 렌더링도 걸고 또 요번에 3ds Max나 뭐 V-Ray 애니메이션 워크샵을 만들 때 일단 컴퓨터 좀 좋아야 돼서 일단 8코어, 지금 16스레드가 나오겠죠. 그래서 이제 렌더링 같은 거할 경우에는 무조건 코어 수 많은 게 깡패예요. 예, 그래서 코딩은 클럭 수가 빠를수록 깡패고, 그 다음에 렌더링이나 이런 쪽은, 그러니까 멀티코어를 가지고 렌더링 같은 것들 하는 경우에, 뭐 V-Ray 같은 거라든지, 이런 거쓸 때는, 코어 수가 많은 게 스레드라고 16 써있죠? 이게 많은 게 깡패다. 그리고 그래픽스 카드는 뭐 게임이라든지 리얼타임 돌릴 때, 아니면 뭐 딥러닝, 머신러닝 같은 거할 때, 예,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겠죠. 그, 패러럴 프로세싱 할 때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, 이게 다른 모델은 또 뭐가 있었냐면은, 뭐 300Hz, 그러니까 리프레시 되는 레이시죠. 일반적으로 60 정도라고 보는데, 뭐300 정도 되면 게임 같은 거 하실 때더 부드럽다 하더라고요.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사이즈가 문제였어요. 제가 그 고민할 때. 그래서 그 FHD니까 2080이겠죠? 그 사이즈가 너무 작은 거야. 작다는 거죠. 제가 예전에 쓰는 것들도 한 3000픽셀, 윈도우즈, 그러니까 5년 전에 샀던 것도 제가 일부러 큰거 썼거든요.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커피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작업하고, 동시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띄워서 작업할 때, 아무래도 해상도가 크면 더 편해요. 예. 물론, OS단에서 아이콘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가지고, 어느 정도까지는 조절을 해주지만, 렌더링 같은 거 건다든지, 아니면 비디오 작업할 때도 이거를 액추얼 사이즈로 봐야 돼요. 예, 그래야지 전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. 그런 것들 할때 되게 애매해요. 예. 왜냐면 지금 나는 4K짜리 비디오를 찍는데 화면이 2K밖에 안 나와. 그럼 어쨌든 줄여서 봐야 되잖아요. 그럼 화질이나 이런 거 테스트를 못 한다고요. 예. 그래서 일부러 조금 4K, 저는 항상 이 사이즈 때문에 사실 이건 산 거거든요. 4K.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4K 작업을 하려면은 그 5K의 스크린이 있어야 돼요. 왜냐면 그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. 예전에 애플에서 릴리즈했을 때도 5K짜리를 했을 거예요.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4K를 하기 위해서 5K가 필요하겠죠. 당연히. 예.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. 그 다음에 뭐 터치는 사실 뭐 얼마 쓸까 잘 모르겠어요. 예. 어쨌든 스크린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다. 하여튼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 60Hz 리프레시가 된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게 60Hz인데 이 베이스 모델에 들어간 것들, 그러니까 FHD 들어간 그 IPS 패널이 들어간 거는 그거 같은 경우에는 300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게임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. 왜냐면 그 2K에서 더 빨리 리프레시를 하면서 보는 게더 낫겠죠. 예. 그리고 사실 똑같은 GPU를 썼다 하더라도 2K로 30프레임 뽑냐, 4K로 30프레임 뽑냐는 다른 얘기예요. 4배 이상의 파워가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스 작업을 많이 하니까, 코딩 그래픽스 말고요. 아무래도 디자이너니까 거기에 맞는 화면에 뭔가 그리고 색 같은 거 조합하고 할 때, 이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좀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모델을 구입을 했습니다.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따로 엑스트라 모니터를 하나 갖다 놓고 색감 비교해가면서 뭐 여기선 작업하고 여기선 보여지고 이렇게, 만약에 내가 2K 디스플레이 쓴다고 친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, 저 같은 경우는 이동이 잦으니까 네. 그런 좀 장점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. 그리고 뭐 키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15인치 모니터를 잘안 썼었어요. 옛날에 14인치 정도를 썼었는데, 요즘은 15인치가 굉장히 베젤도 줄고, 그러니까 15인치지만 컴퓨터가 작아졌어. 그리고 키보드도 이렇게 이게 몇 키죠? 뭐80몇 키인가? 아, 잘 모르겠어요. 또 제가 잘못 얘기하면 안 되니까. 저는 이런 키보드를 좋아해요. 이런 키보드.
제가 지금 쓰는 컴퓨터, 저 옆에서 쓰는 컴퓨터도 요 배열이죠. 예. 그리고 제가 쓰는 맥북도 이 비율이고요. 저는 사실 이거 웃기게 들릴 수 있겠지만 컴퓨터 살 때 이 키보드 배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. 이게 더 깔끔해요. 숫자키 게임하시는 분들은 필요하실 텐데 저 같은 사람은 필요 없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키보드가 나와 있는 이런 디자인을 제가 골랐고, 사실 15인치 이런 게 없을 거예요. 몇몇 없어요. 이런 키보드 배열이 항상 옆에 뭐 붙어 있고 하여튼 막 그러거든요. 그래서 키감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키감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, 사실 제일 기대되는 게 트랙패드인데 저는 맥북을 썼었잖아요. 맥북을 썼는데 이게 맥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클릭이 잘 안 돼. 근데 이거는 리뷰 사람들이 많이 안 해놨더라고요. 제가 사기 전에 되게 궁금했는데 생긴 건 맥북 트랙패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, 그러니까 마우스패드, 뭐라 불러야 돼? 트랙패드, 마우스패드, 어쨌든 이 부분이요. 근데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밑에 부분은 좋아요. 예, 밑에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워낙에 윈도우즈 컴퓨터들은 위에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여기를 클릭 하잖아요. 근데 맥북 같은 경우에 클릭이 다 지원이 되니까 이 부분은 좀 되게 많이 아쉽네요.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, 사실. 예.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클릭해주고, 이게 왼쪽 클릭, 오른쪽 클릭이겠죠. 뭐 이유가 있겠죠.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죠. 어쨌든 뭐 이것도 트랙패드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. 자, 그래서 컴퓨터 한번 켜볼까요? 지금 처음 켜는 건데 여러분과 함께 컴퓨터를 켜도록 하겠습니다. 켜져야 되는데 파워가 충전이 안 돼서 들어오나? 파워를 충전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차례로 제 맥북, 회사에서 쓴 맥북이 있고 15인치죠?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산 컴퓨터. 자, 파워를 공급해서 지금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5년 동안 써왔던 그 윈도우즈 14인치인데 대충 사이즈가 비슷해 보이죠? 14인치랑 지금 15인치랑 오히려 화면은 베젤이 더 작아져가지고 여기 보세요. 쓸데없는 베젤들 엄청 크죠? 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서피스북처럼 그게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 말고 또 다른 뭔가 쏘는 게 있는, 갑자기 지금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여기 달려 있어서 카메라에 얼굴을 인식하는 기능도 된다 합니다. 뭐 키보드도 레이아웃이 비슷하죠. 네. 이것도 레이아웃이 비슷하고 얘도 비슷하고, 그래서 쓰는 데는 거의 이질감이 없고, 트랙패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이게 편해요. 네. 얘는 밑으로 내려가서 클릭을 해야 되고, 얘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이 지금 안 눌러져요. 바꿀 때가 됐다는 이야기죠. 네. 그리고 얘는 굉장히 매트한데, 아까 보셨던 것처럼 되게 매트하거든요. 블러리하게 매트한데, 얘는 지금 여러분들 제 얼굴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제가 화면을 이거를 이제 내리게 되면, 예, 거의 이것도 리플렉션이 엄청 심하죠. 예, 안녕. 예, 이렇게 얘는 굉장히 매트하게 나오고, 모르겠어요 어떤 스크린이 좋은지는 일단 더 사용해 봐야 될 것 같고, 좀 약간 눈부시긴 하긴 하는데 그렇습니다. 소음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피할 수 없어요. 어느 컴퓨터든가. 왜냐면 그때 그 시대에 가장 하이스펙을 15인치 안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나노가 적어지고 막 이런다 하더라도 속도를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올려버리면 우리는 워낙 하드코어하게 쓰게 되니까 당연히 팬 소리는 들리겠죠.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썼던 컴퓨터들은 다 팬이 거의 미친듯이 돌아가지고, 심지어 맥북도 미친듯이 돌아가지고, 그거는 소음 부분은 솔직히 저한테 그렇게 문제되는 건 없어요. 다시 정리하게 되면 건축, 뭐 특히 건축 같은 경우 렌더링 많이 하시고 3D 그래픽스 많이 하시잖아요. 그리고 코딩 하시는 분들도, 코딩도 그래픽스 코딩이라든지 뭐 머신 러닝, 뭐 AI 이런 것들 하실 때 GPU가 중요하고 CPU도 중요하고 램도 중요하고 하드디스크의 속도도 중요하고 디스플레이의 사이즈라든지 색감 표현 능력도 중요하고 해가지고 이 컴퓨터를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언박싱 영상을 이제 공유해 드리고,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은 제가 뭐 사용 후기를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언박싱이니까 제가 뭐 전문 테크 리뷰어들처럼 뭐 비교하고 벤치마크 분석하고 이런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고, 5년 만에 컴퓨터를 이렇게 사서 기쁜 마음으로 이거를 그냥 사실 오전에 왔었는데 이걸 빨리 뜯어서 빨리 세팅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기쁜 마음을 같이 비디오를 만들어서 나누면 어떨까 해서 오후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
언박싱 비디오를 만들어 공유합니다. 감사합니다.